안녕하세요. 자녀교육과 축복입니다. 행복한 자녀교육,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소통을 꿈꾸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음악교육, 그 중에서 악기교육에 대해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민족사관고 음악실박 풍경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악기 연주가 필수입니다. 연주회도 많이 있고 음악 시간에 가야금 같은 국악악기를 필수로 배웁니다. 해야 할 학업으로 바쁜 고등학교 생활에서 악기를 새로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악 때문에 오히려 쉼과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악기 연습으로 인해 생겨난 에너지는 학업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음악 시험으로 악기 연주가 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어떤 악기든 상관없고 곡 선정도 자유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악기는 피아노, 아코디언, 기타 등 다양했습니다. 리코더를 선택한 학생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리코더를 가져온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리코더는 주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잠시 불었던 악기였고, 그 악기로는 음악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악기 시험은 음악실 밖 복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리코더를 가지고 온 학생은 자기 차례에서 리코더를 들고 선생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코더에서 나오는 선율이 긴 복도를 가득 채우며 울렸습니다. 리코더를 가지고 나온 아이 앞에서 시큰둥하게 앉아 있었던 음악 선생님은 예사롭지 않은 리코더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덕시 나간 듯 했던 음악 선생님은 연주가 끝나자 학생의 리코더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문방구에서 살수 있는 초등학생용 리코더였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마음을 울렸던 선율이 이 평범한 리코더에서 났다는 것에 계속 놀란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리코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리코더가 아이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의 매일 리코더를 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심심할 때도, 기쁠 때도 아이는 리코더를 불었습니다. 리코더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리코더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고 평범한 리코더였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자녀에게 악기를 가르치면 악기는 자녀에게 평생의 벗이 될수 있습니다. 비싼 악기, 비싼 레슨비 없이도 얼마든지 악기 하나 정도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악기 레슨 유튜브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악기를 배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코더나 하모니카 같이 작고 가벼운 악기는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어디서나 연습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녀가 행복을 느낀다면 사춘기 때도 큰 방황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악기 하나 정도는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악기 레슨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지고
중학생이 되면 악기 레슨을 받는 수는 현저히 감소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아이들 스스로도 바쁘다는 말을 예사로 합니다. 악기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악기 레슨을 1, 2년 받다가 그만두면 아이가 결국 음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도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악기 연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기를 꾸준히 연습하게 한다면 오히려 학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기 교육이 다른 학습 시간을 빼앗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악기 교육을 통해 아이의 학습의 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서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학습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둘째, 악기 교육을 수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점점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곡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한 곡을 다루게 되면서 아이의 지능도 더 정교하게 되고 학습에서 고차원적인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능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높은 차원의 공부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악기가 학업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악기 연습으로 인한 인내심 훈련 때문입니다. 악기 연습은 때로 지루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지루한 것을 이겨내는 훈련 그 자체가 됩니다. 아이가 하기 싫을 때도 그 마음을 이겨내고 일단 악기 앞에 서도록 가르쳐보세요.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지루함도 이겨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아이의 인내심은 상당히 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다른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악기를 통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상 옆에 악기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5분, 10분 정도 악기를 연주하고 다시 공부에 몰입하고 또다시 악기로 휴식을 취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훨씬 잘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죠. 악기 교육은 이렇게 공부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학습 성취로 이끕니다. 오늘 악기 교육 1부에서는 악기 교육이 아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악기 교육 2부에서는 악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교육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